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니스 벤처스 인텔리전스 팀에 소속돼 있는 핀 하승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니스 벤처스 AI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두 예두웨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니스 벤처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의 나일리 전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니스 벤처스의 대니얼 이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니스 벤처스에서 플랫폼 팀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피토 주태종입니다. 단어 처리 쪽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단어를 벡터 형태로 바꿔서 유사도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나중에 그 챗봇을 인공지능 비서처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로 제작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 같이 시작해서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 그냥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스타트업 기업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엔드 서버 개발 쪽을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게 보통 프론트 엔드 개발이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좀 더 유용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고요. 다른 엔진을 사용하면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사뭇 좀 다른 요즘에 유튜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 편집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전문가들이 하는 수준으로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유튜브 올리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게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향후 저의 서비스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팀에서 유튜브 관련해서 서비스 올리는 거 API 이런 것들이 다 현재 개발 중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마 연동시켜가지고 향후 아마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플랫폼의 디자인이나 UI, UX 구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저는 UI, UX만 담당하고 있지만 좀 더 인공지능 쪽, AI 쪽을 공부하여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할 수 있는 이제 풀스택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던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이직을 준비하던 찰나에 인공지능 산업 쪽이 많이 유망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공부를 하여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챗트 시대가 오면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동영상 제공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만큼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비전이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초보자도 쉽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고객의 니즈와 개발자들의 개발 목표를 잘 엮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기뻐하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비서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예를 들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 관련된 악보를 띄워준다든지 같이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탁월한 파운더의 역량과 끈기,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기업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동영상을 분석해서 객체를 인식하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나온 키워드들을 통해 동영상을 자르고 병합하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분야 쪽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화상회의나 영상물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오면서 저희의 AI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웨이니스 벤처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개발자로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웃겨서 못하겠어요. 어떡하지? 세상에다 잠깐만요. 영상, 영화요? 언택트 시대가, 언택트 시대, 따를까요? 네. 아, 뭐 설명해야 되죠? 지금 녹화 되는 중이에요? 이거 편집 되는 거죠? 다시. 그거요? 네. 아, 솔직히 이거 다 똑같잖아요. 뭐라 하지? 아, 진짜 어렵다, 이거.